앞으로 다가올 끝없는 미래에 누나는 날 데리고 별을 보러 가줘요. 누나,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거 안 풀어주면 못 참고 몰래 훔쳐볼지도 몰라요. 대체 무슨 서프라이즈길래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어째서... 어? 캠핑카? 당일치기 여행인 줄 알았는데 설마 캠핑카로 날 납치하려는 거예요? 그나저나 차종을 보니까 목적지가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인가 보네요. 아, 일단 말하지 마요. 내가 맞춰볼게요. 오, 날 납치한 아가씨가 머그컵은 물론 배고프지 말라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까지 잔뜩 준비해놨군요. 근데 간식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설마
목적지까지 이 좁은 침대에서 며칠 밤을 함께 보내야 할것 같네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계속 맞춰볼까요? 아니면 날 어디로 며칠 동안 데려갈 건지 자수할래요? 단 둘이서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잊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헤드라인을 노리는 언론들이 차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나가 날 꼭 숨겨줘야 해요. 필요하면 위장도 해야 하고요. 다행히 누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쪽으로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가고 싶은 곳을 알려주면 돼요. 별을 찾으러요? 밤이 되면 뭐요? 궁금하게 거기서 끊으면 어떡해요? 별과는 가장 가깝고 사람들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 확실히 누나랑 가볼 만한 곳이네요. 캠핑 장비요? 그건 이미 눈치챘어요. 그림이요? 설마 누나, 화구까지 준비해 왔어요?
그럼 장비부터 봐도 돼요? 절대 도망 안 갈게요. 길이 왜 또... 됐어요. 이럴 땐 역시 종이 지도를 믿어야죠. 지나온 것 같은데. 일단 후진할게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잠깐만요. 방랑자 최신 모델이잖아. 세상에, 화인의 투자로 개발된 최고급 시리즈잖아요. 스마트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다던데. 이차 엄청 희귀한 걸 텐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산 건가요? 아니면 렌트? 화인? 화인이라뇨? 그럼 누나가 저 사람들 상대하는 걸 보고만 있어요? 이런 상황엔 방법을 바꿔서 길을 물어봐야 해요. 렌트 한 차예요. 얼마나 비싸던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여자친구랑 막상 타고 여행 다니니까 하나도 안 아깝지 뭐예요? 참, 이쪽은 제 여자친구 겸 그림 모델이에요. 전 예술가이고, 제 여자친구는 그전까지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했죠. 아, 바델이라고 혹시 아세요? 바델 변호사 사무소. 아,
거기가 야근을 엄청 시키거든요. 블랙 기업처럼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내 모델로 일하라고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둘이 여행이나 다니자고요. 여자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냅다 던지더니 울면서 나 좀 데리고 도망가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도피를 하게 됐죠. 소재? 하지만... 네, 곧 마감일이라 얼른 시작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요. 나도 보지 말고요. 방금 그 캠핑카 엄청 좋아하던 사람 날 알아본 것 같아요. 아, 가끔은 아무리 연기를 해도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긴장하지 마요. 내 경험상 5초 정도 지나면 우릴 부를 거예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대응해도 돼요. 그리고 여행 시작했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차에 타요. 꽉 잡아요. 이젠 내가 누나를 납치할 차례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세상을 떠도는 예술가예요. 이 구역은 손바닥 보듯 뻔히 알죠. 이 숨만 지나면... 누나, 잠깐 도와줄래요? 돌발 상황이에요.
오, 드디어 왔네요. 정리하고 있었죠. 이젤, 캔버스, 그리고 다른 도구들도 다 꺼냈어요.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죠. 내 모델이 되어줘요. 이번에도 제출 못하면 돈이 없어서 사랑의 도피도 못한단 말이에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예술가로서 난 작업 모드에 들어가면 엄청 진지해져요.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하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좋아요. 아무튼 지금은 너무 진지해 보이니까 긴장 좀 풀어요. 이렇게 해요. 일단 액세서리부터 빼고 머리카락도 좀 쓸어 올려볼래요? 괜찮으니까 다 빼요. 여기서 누나를 보는 사람은 나뿐이니까요. 참, 그리고 신발도요. 신발 벗어볼래요? 이렇게 좋은 날에 맨발로 잔디밭을 밟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작품 창작 중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그림 속 주인공으로서 이 평원에 녹아들려면 누나가 속세인 물건들을 전부 버려야 하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림 속 누나도 내 앞에 있는 누나도 난 새로워요. 네. 나한테는 누나가 단정한 모습으로 많은 장소에 함께하던 게 익숙하거든요. 그런 누나도 눈부시지만 난 모든 거칠애를 벗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선 누나가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내 눈을 바라봐줘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번 그림 어때요? 그림 속 주인공의 성격 때문이 아닐까요? 그 사람도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날 이곳에 데려온 거겠죠.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긴 했는데 누나가 말한 별이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금방이요? 그렇게 빨리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누나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기다리라고 해요. 나예요. 급한 일은 아니고 작은 해프닝이 있어서요. 시온 씨 전화인데 사람들이 우리 행선지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대요. 급한 일 아니라니까요. 사실 좀 웃긴 일인데 일단 들어봐요.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밤입니다. 현지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주제는 최근 만났던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방금 메시지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야외 캠핑 중에 요즘 뉴스에서 가장 핫한 화인그룹의 유신우 씨를 만난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다들 최근 현지에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니 이 일대에 나타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도 진부한 가십거리들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야영객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름을 노출한 적도 없었고 라디오 내용을 봐서는 실질적인 증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처리하면 돼요. 혹시 이런 사소한 일에 겁먹고 안전한 곳으로 미리 도망치려는 거예요? 뭐요? 아직 나한테 별도 안 보여줬잖아요. 이대로 도망치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알다시피 난 누나를 위해 모든 소란을 막아낼 거예요. 지금까지 나 잘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나도 누나랑 밤새도록 여기 있고 싶어요. 신나게 즐긴 뒤에도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저 구름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어쩐지.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욕실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자, 수건이에요.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샤워젤도 가져왔어요. 왜 그래요?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면 제일 좋죠. 안 되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자, 늦었으니까 얼른 씻고 나와요. 이따가 누나 머리도 말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누나, 캠핑카 욕실 크기도 생각해야죠.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좁아서 유리에 딱 붙을걸요? 그리고 시간도 늦어서 집에 전화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레이디 퍼스트. 알겠죠?
처리하고 있는 중이죠. 네, 루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경계해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일대에 나타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유 본부장님을 목격한 장소는 교회잖아요. 그런 곳에서 협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유 본부장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으신 거겠죠. 이번에도 동일 인물일까요? 한때 유 본부장님이 일반인과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구경꾼들의 이목도 끌고 작은 트러블 때문에 경찰까지 움직였다고 하네요. 그럼 유 본부장님이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여성의 정체는 과연?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 해요? 다 들었어요? 40일뿐이라고요? 오른손 줘요, 누나. 내 말대로 해요. 이 세계는 사실 거대한 고리 모양의 극장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공인은 무대 위 배우처럼 대중이 정해놓은 설정에 따라 밤낮 쉬지 않고 공연을 해야 해요. 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내가 부잣집 도련님이니 분명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찾아내고 무대 위로 올리려고 온갖 방법을 고민할 거고요. 라디오는 그저 세발의 피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누나에 대한 소문을 떠들어대면서 어떤 사람일지 짐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신분까지 부여할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난 알지만 누나는 그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죠. 이상하지 않나요? 대중 앞에 노출되면 누나는 더 이상 누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나가... 둘 다요. 누나가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지금의 내가 누나의 미래가 되겠죠. 누나도 나처럼 되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를 꼭꼭 숨길 거예요. 필요하면 위장을 해서라도요. 하지만 꼭 오늘 밤 무대에 올라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신분보다 모델과 화가의 조합이 우리한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어낸 이야기면 또 어때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 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를 소란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난 정말 예술가고 우연한 기회에 누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누나를 너무 아껴서 누나가 억울한 건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함께 걷고 또 걸어서 평원에 도착했고요. 거긴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면 된 거였죠. 이제를 세우고 누나한테 내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누나만 있다면 내 영감은 끊이지 않고 얼마든지 더 그릴 수 있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난...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아가씨. 시간이 늦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작은 도련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을 모니터링 중입니다. 아가씨와 화인 인수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요? 그 말씀은... 여론 유도 말씀이십니까? 아가씨,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가씨의 신분이 금세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작은 도련님은 분명 허락 안 하실 거고요. 하지만 작은 도련님이 전에 괜찮아요, 시온 씨. 조금 더 상의해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이리 와요. 그냥 누나 생각이 궁금해서요.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해결책 같은 게 아니에요. 누나도 잘 알잖아요. 난 항상 누나가 나처럼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누나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아니요. 누난 겪어본 적 없어서 그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배경은 어떻고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왜 유신우 씨와 엮이게 된 거죠? 왜 유신우 씨 편에 선 건가요?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심이 있는 건 아닌가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은 누나를 심판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신분을 억지로 갖다 붙일 거예요. 우리가 재미로 지어낸 화가와 모델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그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또 다른 누나를 만들어낼 거예요. 유신우라는 부잣집 도련님을 만들어낸 것처럼요. 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누나 마음은 알지만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어요. 유명해지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일 아침 깨어났는데 갑자기 누나에 관한 유언비어가 나더라도 정말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엄청 심하게 과장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역시 신경 쓰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안전지대에 몸을 숨기고 싶은 건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에요. 왜 그 본능에 저항하고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려는 거예요?
어쩌면 내일이 되면 사람들이 누나가 날 데리고 떠난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다면서 누나를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누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날 유혹했다고 추측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요?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누나가 깜빡한 일이 떠올랐어요. 들어봐요. 이제 나 데리고 별 보러 가야죠. 별 볼 준비를 해야죠. 얼른 와요. 별을 보려면 좋은 자리부터 잡아야겠죠? 짠! 이제 다 됐어요. 자, 내가 위로 올려줄게요. 내 말 맞죠? 오늘 밤 비가 그치고 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거라고 했잖아요.
놀리지 마요. 그냥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관심을 받아와서인지 본능적으로 누나가 그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신분을 강요받지 않길 바랐어요. 나한텐 그게 별과 같은 소원이에요. 네, 눈부시고 가까우면서도 멀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전부 무색해지는 것만 같아요. 매번 조금씩 그 소원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누나는 사람들이 부여할 신분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을 뿐더러 내 곁에 있기 위해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같아요. 앞으로는 아무리 먼 소원이라도 누나가 직접 따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겠죠. 누나의 말투, 눈빛,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날 안심시켜요. 이미 충분히 만족했으니 더 이상 만약 같은 걸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누나가 얘기해봐요. 정말 우리를 이루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평범한 예술가랑 변호사가 된다 해도 서로 이렇게 기묘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결국 함께하게 될까요? 그게 누나의 결론이에요?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정말 벌어져서 우리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서로를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 지금부터 암호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별이요? 네, 그럼 약속한 거예요. 누나, 날이 밝으면 어떤 일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아니에요. 방금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끝없는 미래에 누나는 날 데리고 별을 보러 가줘요. 누나, 집이에요? 아침부터 계속 바빴는데 문득 누나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네, 예술가 친구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주최한다고 해서 도우러 왔어요. 방금 잘 마무리했고요. 이따가 데리러 갈까요? 같이 전시회 구경할래요? 이건 평범한 미술전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그림을 봐요.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같은 데가 아니라 바로 누나 맞아요. 전에 캠핑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정리해서 익명으로 전시회에 출품했어요. 네? 한 장만 그린 거 아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누나 몰래 함께한 많은 순간들을 잔뜩 기록해뒀죠. 낮에는 누나가 모델 역할을 해주지만 사실 내 창작 욕구는 밤에 더 불타올라요. 고개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는 누나도 캠프파이어 옆에서 조는 누나도 전부 그려뒀어요. 그런 분위기에선 누나를 보기만 해도 영감이 계속 샘솟거든요. 아까 바빠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전시장에 들어서는 누나의 표정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누나가 오면 내가 누나 손을 잡고 전담으로 해설해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궁금해서 웅성거릴 테고요. 저 사람 분위기가 왠지 그림 속 모델이랑 비슷한데?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알겠어요. 직접 만나서 놀릴게요. 준비되면 얘기해줘요. 차로 데리러 갈게요. 네, 이따 봐요.